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있는 이제 갓 신내림 받은 지두달된 애기인데요. 마마 신궁 별사마시라고 이제 어르신들은 모시고 하고 있는 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두달 되셨군요. 네. 그러면 이제 한 두세 달 동안 되게 많은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4년 가까이 많은 일이 많았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이제 신내림 받게 되셨는지. 그 되게 예쁘신 미모에 좀 어리신 분인데, 예, 우여곡절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얘기 좀 해주세요. 집에 이제 친가 외가 쪽으로 이런 이제 칠성 공줄이 세다고는 어릴 땐 들었어요. 들었고 또 할머니 분들이 이제 단지를 또 모셔 계셨고,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이런 쪽에 관심이 없다가 어느 순간 이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보이고 들리고가 먼저 시작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제 몸에 마비가 온 거예요, 전신으로. 마비가 오면서 이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이리저리 막 헤매고 다니다가 이제 저도 보러 다녔을 거 아니에요. 절에도 가보고 이런 무속인 무당님들도 가보고 했는데 그 10명의 그 분들 중에서도 8명은 저거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두 분은 안 가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막 이제 보러 다니니까 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한 곳에 갔더니 거기서는 해야 된대 해서 마음 먹고 하려고 기다렸더니 아무것도 진짜 정지가 되는 거예요. 오스톱으로. 동서남북이 막히면서 아 여기도 아닌갑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목포를 가게 됐어요. 목포를 무일푼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이런 이제 종사하시는 분 이제 그분도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그분 밑에서 제가 3년을 하루 매일 같이 가서 제가 이제 어르신들 그분을 보고 다니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을 보고 제가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정말 많은 열정을 쏟아부었죠. 거기 있으면서 점점점 몸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많은 좋은 일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아, 안 되겠다 내려와가지고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지금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이제 두달 됐습니다. 집에도 좀 풍파도 많았고 어릴 때부터 이제 행복한 거 행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전혀 깊이를 알 수가 없이 살았던 부분도 많았고 또 고생 아닌 고생도 좀 많이 했죠. 사실은 그래서 아 그냥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가는 게더 행복하다는 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은 열정을 쏟아붓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이 많은 것을 봤을 거 아니에요. 따라다니면서 국당도 매일 같이 가고 근데 내가 생각했던 인간관계 여기 계시던 분 이제 인간관계를 보시면 또아 여기도 만만치 않은 세상이구나라는 것도 느꼈고 그냥 지금은 저희 이제 아버지 어머니한테 부모님 좀 잘하고 싶은 마음도 크고 일단 제가 어르신들한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래도 저를 살려주셨으니까 그런 마음이 컸죠. 어머니도 저희 친엄마 이제 어머니도 고생도 많이 하셨고 집에 동생도 또 풍파가 엄청 많았어요. 살면서 되게 뭐뭘 해도 안 풀리고 그냥 딱 이제 죽지 않을 만큼만 벌게 해주시고 그랬던 거였죠. 그지 안 아픈 거는 괜찮으시고요. 네 지금은 완전 좋아요. 아이, 행복해요 진짜. 근데 이게 알아달라고 누구한테 알아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어르신들만 나를 알아주시면 된다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그럼 이제 처음 가장 첫 성님 있어요. 기억나세요? 두달 전에. 네, 나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긴장하고 설레었던. 말문이 잘 트이시던가요? 제첫 손님은 제가 아는 지인이었고, 제가 아기를 오면서 많은 도움을 줬던 동생이고, 친한 동생인데요. 저희 집안 식구들하고도 되게 좀 친하게 지내는 아이였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아기를 오기 전에는 그냥
내 느낌 영 촉으로만 걔를 이제 대했고 그냥 인간으로서 많이 대했죠. 대인 관계로서. 근데 점을 딱 보니까 이제 그때 알겠는 거예요. 아, 이 집에 어떤 분이 이제 목을 메고 가셨다. 이게 느낌이 들어오니까 딱딱 목을 잡는 거예요. 잡고 그 아이가 처음에 제가 이제 신을 받기 전에 3년, 4년 전에 절 데리고 절에를 갔는데 제가 걔 아이를 보면서 하는 말이 이제 운전을 하고 걔는 운전하고 쟤는 뒷좌석에 있었거든요. 걔 이름을 얘기하면서 불쌍하다고. 제가 그렇게 울더라고요. 걔를 보면서. 근데 그때는 저는 몰랐죠. 이게 내가 왜 이러는가.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 왜 걔는 잘 살고 신랑도 있고 가족들하고 진짜 행복하게 잘 사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아이한테 너 이렇게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라고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저한테는 엄청 많은 도움을 주고 제 옆에서 항상 응원을 해주고 그러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 조금씩 깊이를 알아가면서 이제 저희 이제 친동생도 지금 시집을 간 상황이거든요. 갔는데 이제 저희 동생도 제가 이제 언니니까 신랑 쪽, 시가댁 쪽 이제 받아들여서 보니까 또 이런 이런 분들이 나오시고 저도 신기했어요. 사실 뭐 정말로 아 이게 진짜로 내가 이제 하고 있구나, 내가 갔구나. 인간으로는 알수 없는 얘기고. 이제 어르신들이 일러 주시는 얘기다 보니까 저는 몸으로 이게 많이 오는 편이라서 조금 몸으로 많이 치여요. 이렇게 막안 좋은 걸 많이 이제 가지고 오신 분들은 심하게 이게 받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조상님도 실려서 이제 할머니 같이 다리 힘 뿌려서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심해요, 그게 좀 아직 그래도 이제 두달 하셨지만 좀 네. 기억나는 손님 그런 사연 그런 걸뭐 이렇게 시선을 들어줘서 뭔가 해결된 이야기 그런 거 있으신가요? 최근에 일인데요. 두 분이 있었어요. 두 분인데 한 분은 이제 제 자리를 가시다가 몇번 이제 내리면 잘못하셔가지고 막혀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 집에 전화해서 항상 빌어드리거든요. 빌어드리니까 또 생각지도 못한 직장도 생기고 가게도 얻어가지고 장사를 시작한다 하시더라고요. 하고 또한 분은 완전 꽉 막혔는데 자식도 있고 한데 막 죽고 싶다고까지 얘기를 해서 제가 그냥 인간 마음에 저는 이제 사람을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제 무일푼으로 그냥 제 나름대로 정성을 들이고 있어요, 집에서. 여덟 가족을 들이고 있는데, 예, 그두 집이 되게 직장도 구해지고 조금씩 풀려나가는 거에 대한 여러가지 감사함을 가지고 있죠, 할머니한테. 예. 그냥 오로지 실리고, 신점. 진짜. 예, 그러니까 100% 신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직까지 공부도 해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기도 하고 철학 공부하시는 분들 예 저는 그냥 느끼신 대로 몸을 실리는 대로 그만 뭐 구토를 하시는 분들 오시면은 이분의 뭐안 좋게 돌아가신 분 약을 먹고 돌아가신 분 선생님 받고 나서 지금 두달 되셨다고 네 했잖아요. 가장 많이 변화된 게 어떤 거예요? 변화된 거는 일단 집 자체가 많이 좋아졌어요. 아, 선생님 집안, 네, 가족, 저희, 예, 식구들이 가족이, 다. 식구들이, 그전에는 막 보면은 서로 싸우고 으르렁댔던 것들이 조금씩 잠잠해지고, 저희 엄마가 이제 제가 내림을 하기 전에 아버지가 공수를 주셨는데, 집이 재개발되는 집이었거든요. 근데 아직 그게 몇년 동안 안 됐었어요. 확정이 안 났는데. 하고 나면 될 거다 했는데, 이틀 뒤에 바로 팔린 신 받고 나서 이틀 거예요. 네. 그랬어요? 네네. 와우. 지금 이제 절차를 밟고 있고 가족이 조금씩 좋아지는 거죠. 느끼는 거죠, 저는. 금전적으로도 풀리시고 지금 굉장히 네네. 좋아지고 네네. 몸도 저희 엄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이유도 없이 어릴 때부터. 근데 이제 엄마는 그렇잖아요. 옛날 분들이 먹고 산다고 이제 바쁘고 일하고 다닌다고 바쁘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신병인지도 모르고 지나온 게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알고 동생과 저하고는 이게 이제 하기 전에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왕래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동생이 안 아프면 엄마가 아프고 제가 아프고 이렇게 돌아온 거죠. 그래서 선생님 어머님 역을 받으셔야 되는데 안 받으셔 선생님 어머니가 받으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모르고 그냥 지나쳤던 부분이 저희 여동생 시집간 여동생한테 어릴 때 많이 왔었어요. 왔는데 이제 걔가 시집 가고 이제 추가 외인 되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하루아침에 이게 내려온 건데 저희 남동생도 좀 장애인으로 이제 후천적으로 된 상황이고 집에 식구들 자체가 다 신이 얻어져 있다 보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지금 이제
모아서 걷어서 제가 이제 가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뭐다 꿈으로도 일러주시고 촉, 직감, 영감은 다 있다 보니까 집 자체가 식구들끼리 다 있었어요, 그게. 근데 지금 선생님 밑에 있으셨던 거예요? 네, 할머니, 친가 외가 할머니 두분다 대대로 이제 내려온 단지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대로까지는 몰랐는데, 친가에다 외가까지요? 예. 그래서 저희는 집에 식구들이 다 귀신도 보고 그랬어요. 용머리도 보고, 귀신도 보고, 들리고, 보이고. 예. 예. 좀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뒤로 이제 제가 가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동생도 좀 맑아지고. 남동생이 많이 아프거든요, 사실은. 나이가 서른 중반 넘었는데, 이제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그냥, 새끼손가락? 엄마한테는 그런 부분이죠. 잘 지내고 잘 먹고 또 아픈 데 없이 잘 하고 있다 보니까, 감사하죠. 그냥 매 순간순간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어르신들한테. 그런 선생님, 거는 뭐. 혹시 낳기 전부터 이런 기운이 좀 세셨잖아요. 뭐 혹시 꿈이 저는, 많았다든지 아니면 뭐. 꿈을 20대 초에서 중반으로 가면서 꿈이 계속 맞아떨어지고, 이제 내림하기 전에도 신고 다니는 꿈을 꿨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꿈에 저희 시집간 여동생 꾸고, 저기 막내 여동생도 꾸고, 엄마는 꿈으로 많이 안 하고요. 저희 이제 세 자매가 많이 이제 꿈으로 많이 봤고, 제가 이제 이 하루의 일과, 내가 이제 내 하루의 일과 있잖아요. 시작하는 일과에서, 아, 오늘 이렇게 될것 같다는 느낌이 오면 그게 맞더라고요. 예, 네, 그게 맞았고, 또 꿈으로 딱, 안 좋은 꿈을 꾸면 항상, 뭐 남들은 피를 보면은 뭐 좋은 꿈이다 하는데, 저는 피를 보면 제가 안 좋은 거예요. 진짜 필요 보세요? 예. 네. 제가 피를 보거나 상대방이 피를 보거나. 그럼 좀 얘기 하나 해주세요. 네. 그런 거 일화 있으시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냥 꿈에서 차를 이제 딱 교통사고 나는 꿈을 꾸거나 좀 피를 보는 꿈 꾸면 제가 이제 꿈에서 피를 보면은 이제 길을 가던 이제 그냥 저도 이제 일반인이었을 때는 이제 친구들 만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상대방에서 제가 그런 목격을 한다든지, 내 남자친구가 그때 있었을 때 남자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 그런 경우였죠. 그리고 아니면은 집에 식구들끼리, 우리들끼리 싸움이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아, 그런 이쪽으로 된 꿈이었는지, 이제 할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지팡이를 드시고, 하얀 그, 이 한복을 입으시고 그랬던 거를 봤는데도, 아, 그냥 내가, 아, 로또 당첨할 꿈인가?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겼던 그런 꿈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이렇게 일러주셨는데 하시더라고요. 그냥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남자친구 없었다 도망간 적도 이 그런 건 없어요. 있나요? 그런 그런 적 건 없어요? 없고, 남자친구는 헤어지고 제가 조금 안 좋은 말을 했더니 사업이 망한 적은 있었어요. 그중에 하나인데 선생님 포근한 사업이 많았어요? 남자친구 잘 되고 있던 사업이? 예, 그, 좀 그랬었어요. 제가 그때, 철이 없을 때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만의 그냥 이렇게, 이제 악을 품고 독을 품으면 안 되는데. 안 좋게 해주시나요? 아주 바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너무 집착을 심하게 해가지고, 제가 좀 그랬던 부분인데. 지금 또 잘하고 있더라고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